오케이, 가보도록 합시다. 오늘은 무조건 연운 시작해야 됩니다, 연운. 오케이, 연운. 뺏겼어. 내 연운 또 뺏겼어. 아이, 망했다, 씨. 안녕하세요, 여러분. 코라빠크동입니다. 오늘은 무엇을 할 거냐? 바로, 이제, 요술사 아펠리오스를 하면은, 포탑을 한 번에 두 개씩 생산을 하거든요? 그걸 이용해서 아펠 사성을 찍고 포탑을 두 개씩 늘리면은 무한대로 늘릴 수 있는 무한 아펠 덱을 이번 판에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오, 야, 사일러스 잘 나왔어요, 지금. 어차피 가장 이상적인 상황은 그냥 리산드라랑 다이애나 안 쓰고 사일러스랑 아펠리오스로만 이제 달빛을 받는 거거든? 영웅 아펠을 좀 전보를 할 거예요. 영웅 아펠 무조건 전보야. 오케이, 이 정도 진 거? 좋아. 어차피 뒤집개랑 연은 먹어야 돼요. 이러면 곡궁 처리로 이제 슬컨지 집어가지고 구인수 만들면 좋겠죠? 아펠리우스한테. 아, 야, 나이스. 바로 아펠도 나오고요. 그러면은 구인수 만들어서 아펠한테 주고 아펠 딱 넣으면 되겠죠? 이렇게 리산드라까지 넣어가지고 딱 사레베 조합 이거 괜찮아. 달빛에다가 싸움꾼 좋아요. 이걸로 좀 갑시다. 아, 야, 최악의 퐁당퐁당이다. 아싸리 연패 타는 게 좋은데 나는. 어, 야, 연운. 뭐야, 연운 나오네? 이거 바로 쇼진 만들게요. 그니까, 최종템을 어떻게 할 거냐면은, 구인수에다가, 쇼진에다가, 거기다가, 플러스로, 요술사를 주면은, 풀템 완성이거든요? 아하. 그니까, 만화를 빨리 채우고, 궁극기를 자주 쓰는, 그런 느낌으로, 한번 가보도록 합시다. 아, 근데 덱들 세다. 이게, 저런 선봉대 덱 만나면은, 아펠리우스가, 궁극기가 전부 다 AD딜이거든? 그래서 저런 덱이 약간 뚫기가 애매해요, 만나면은. 아, 진거 나쁘지 않아. 져서 초밥집에서 뒤집게 먹으러 간다고 생각하면 이득이긴 해. 오래 도착했고, 이거는 그냥 룰루만 넣어줄게요. 뭐 딱히 뭐할건 없고. 어차피 요술사도 나중에 받아야 되거든? 6렉까지는 천천히 갈게요. 6렉 가서 슬로우 리롤로 사일러스랑 약간 아펠이랑 삼성 찍는 그림으로 한번 가보도록 합시다. 아, 너무 아픈데. 야, 이거 너무 세게 졌는데. 아, 나이스. 그래도 HP 관리하면은 어쨌든 이득이야. 어쨌든 무조건 좋거든요. 오, 야, 이거, 야, 뒤집개 많다. 오케이, 이거 뒤집개 무조건 남죠? 아, 3원짜리 뒤집개 너무 달달하고. 이러면은 연운만 먹으면 돼. 연운만 먹으면은 덱 완성하죠? 아, 야, 좋아. 사일러스 잘 나오는 거 어차피 좋아요. 조금 아펠리오스를. 아, 안 나와. 아펠리오스 좀 비싼 기물이야. 뭔가 약간 선택받지 못하면은 진짜 잘안 나오는 것 같아. 잠깐 쉔 놓고 쓸게요, 이거는. 아, 지금 여기랑 겹치거든요? 여기가 아펠리오스 3개 갖고 있고 달빛 조합 가고 있어가지고 여기를 빨리 죽여야 돼. 여기 지금 HP 없잖아? 여기 빨리 죽여가지고. 아, 아펠리오스 못 찾게 해야 되는데. 일단 이겨. 일단 이겨줘. 여기서 이제 슬로우 리롤. 50원 지키면서 리롤 하면서 좀, 아펠리오스. 오케이, 아펠리오스. 오, 아펠리오스. 하지만, 이러면은, 딱히 달라진 게 없는데? 아니,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그럼 어차피, 달라진 게 없어. 아, 여기가 좀 걸리네. 여기는, 근데, 사일러스는 안 써요. 이거 내가 먼저 영웅 아펠만 뽑으면은 삼성 내가 먼저 뽑을 수 있어, 충분히. 나 이거 딱 리산드라나 다이애나까지 이성만 붙었으면은 아펠리오스 삼성 가가지고 딱 빌드업 야무지게 할수 있었을 텐데. 이거 조금 아쉽긴 하지만 그래도 괜찮아. 지금도 그렇게까지 약하진 않아요, 템이 좋아가지고. 아, 나이스 3연승. 어, 예, 아펠 하나 더 뽑아주시고. 오! 야! 믿고 있었어! 이게 뜰 거라고 믿고 있었어! 제가 말했죠. 달빛, 이걸 뽑아가지고, 봐봐. 이렇게 하는 게 제일 베스트야. 이거는 리산드라랑 저기 다이애나는 구데기, 구데기. 저거 버려도 돼요. 저거 안 써요, 어차피. 아! 됐다. 연운 떴다. 자, 이러면은, 애니 넣으면은 이제 요술사 되죠? 잠깐만, 일단 리롤 먼저 하자. 아펠리오스 삼성이 먼저긴 하거든? 아펠 빼고 다 나오는 것 같은데. 안 나온다? 아, 사일러스. 그래, 사일러스도 괜찮아. 사일러스도 나쁘지 않아. 아, 야, 이러면은 킨드 써야 되는데? 오케이, 킨드, 이거 그냥 마오카이 대신에 씁시다, 이거.
너무 9원짜리 아끼는 거 예박이네. 그리고 연운이랑 이제 뒤집게 넣으면은 딱 요술사까지. 야 이러면은 야. 야 이러면은 포탑 3개씩 건설하네. 앞필 3개여가지고. 이것도 아니야. 이것도 나빠. 이거는 무조건 앞필 사성 찍어야 돼. 아, 포탑 많죠? 오케이, 나이스. 여기 요술사. 원래 이게 내 전략이 2코짜리 아펠을 삼성작을 보잖아요, 사일러스랑. 그래가지고 N이랑 룰루까지 같이 삼성작 보면은 또 확률이 낮아, 높아져서 그런 전략으로 하려고 했는데, 이번 판은 좀안 뜨니까 쟤가 지금 삼성작 보고 있어, N이랑 룰루.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그냥 아펠만 좀 삼성작 찍읍시다. 아펠이랑 사일만. 아, 쟤안 죽네. 야, 그래도 내가 더잘 나와. 이게 어차피 그 아펠 삼성 두 명씩 나올 수 있거든요. 오케이, 룰루도 괜찮아. 이러면은 아펠 한 마리, 사일 두 마리. 돌릴만해. 이거 돌릴만해. 충분히. 오케이. 아펠 삼성 나왔죠, 이러면. 이거 그냥 사일러스 한 마리 더 넣고. 아 근데 이거 아펠 삼성이어도 그게 그거긴 해. 그러니까 사일 삼성 찍기 전까지는 딱히 다를 게 없어. 어차피 아펠 삼성이었거든. 어? 야 잠깐 여기 만났다. 여기 죽일게요 빨리. 아 근데 여기 죽여도 의미가 없네. 여기 잠깐만. 나 이미 아펠 삼성 찍었고 여기 사일러스 안 쓰잖아. 그래도 뭔가 덱이 겹치니까 기분이 나쁘니까 죽여줍시다. 기분이 나빠 그냥. 오케이 이겨주고요. 도장이나 먹어줄게요. 어차피 먹을 거 없으니까. 이거를 오케이 도장 만들어서 이거는 킨드레드한테 줄게요. 이거 사일러스한테 주면 안 되는 게 사일러스한테 주면 3템이 돼가지고 사일이 사성이 되기도 하거든. 아펠이 사성이 아니라. 그래가지고 이거 무조건 킨드레드한테 주는 게 맞아요. 여기가 광신도 조합인데 와 여기 잘 떴다. 여기 파이크 삼성에다가 칼리도 삼성 두 마리 남았고 여기 나중에 되면은 만에 하나 진짜 구광신도 나오면은 까다롭고, 구광신도 아니라면은 그래도 이길만한 것 같은데? 나 지금 포탑 많거든? 이게 칠레 도착했고요. 여기서 좀 리롤 해줄게요. 어차피 워익도 찾아야 되거든? 워익 찾아서 이거 받아야 돼요, 그거. 그, 싸움꾼이랑 사냥꾼이랑 같이 받아야 돼서. 그게 나오면은 베스트긴 하지만, 안 나오면 뭐 유미라도 써야지. 유미 넣으면 또 영혼까지, 달달. 계속 여기서 굴려줄게요. 어차피 사일 삼성도 이제 슬슬 찾아야 되는 단계라서 여기서 찾는 게 맞는 것 같아. 내가 봐도. 아, 애니 이성. 아, 근데 나도 사일이 안 나오면은 도로 목이긴 해. 아, 애매하다. 야, 이거 사일 한 개만 뽑으면 되거든. 그래도 니코 있어가지고. 그한 개가 안 나온다는 게 말이 됩니까, 이게? 이거는 서풍 하나 줄게요. 이거. 허풍으로 변수를 하나 늘립시다. 이거 그냥 이거 데캡 유미 쳐도 되지 않나? 힐량 어차피 늘어날 거거든? 힐량이랑 약간 공속 증가 느낌 나쁘지 않아? 아, 아펠리오스님 들어가시고요. 요술 아펠한테 지고요. 아, 저 이거 무조건 찾을게요. 이거 지금 내가 9연승 달리고 있거든? 이거 혹시라도 사일러스 삼성 못 찍어가지고 지면은 억울하잖아요? 그래서 그냥 굴려. 너무 억울해. 이대로 사일 삼성 못 찍어서 지면 너무 억울해. 야 진짜 안 나온다. 와. 야한 50원 넘게 리롤에서 한 마리 나온 것 같아. 이거 실화냐? 리롤 확률. 오케이 바이 띄웠거든. 이거 저 조합 지금 싸움꾼 덱인데 바이가 메인이라 바이 서풍 당하면 뭐 없어. 이거 싸움꾼은 체력 늘어나면은 괜찮죠. 어차피 이거 약간 나의 딜 미터 뻥튀기밖에 안 돼. 내 아펠리오스에. 아, 15,000 딜. 아, 때릴 게 많구만. 싸움꾼이라서 체력이 높아서 그런지. 이러면은 이제 좀 천천히 레벨업 해줍시다. 레벨업 하면 될것 같아요. 여기는 요술사인데, 요술사는 안 좋아. 요술사 좋아. 솔직히 진짜 별거 없거든요. 저거한테 질린 없죠. 와, 야, 잠깐만. 이걸 진다고? 나 이럴 거면 리롤 왜 했어? 야, 잠깐, 이거 무조건 신비술사 가야 돼. 여기 요술모자 먹을게요, 그냥. 이거, 육요술 할 거야. 안 돼, 해야겠어, 이거. 아, 근데 이게 요술모자를 투구명이 있거든요? 유미한테 주는 방법이 있는데, 유미랑 사일이 있는데,
이거 사일 주는 게 맞을 것 같아. 유미한테 줘봤자 두 번 연속 킬해도 어차피 풀피면은 약간 손해니까 사일러스 공 두 번 쓰기로 하죠. 야, 저희 칼리 삼성 위협된다. 저거 무조건 띄어야 된다. 칼리 삼성. 오케이. 이러면은 칼리 삼성 띄었죠? 그러면은 이기지 않나? 와, 야. 야, 사일러스 채찍 두 번도 약하지 않아. 어? 잠깐만. 야, 근데 내 앞라인 어디 갔냐? 어, 잠깐만. 야, 잠깐만. 왜 내 앞라인? 야, 뭐에 녹은 거야? 나 못 봤는데 내 앞라인 어디 간 거지? 이거 전체적으로 왼쪽부터 자르면 괜찮거든? 이거 배치를 좀 바꿔야겠다. 이대로 있으면은 아까처럼 질 수 있으니까 배치를 살짝 바꿔주죠. 오케이, 여기. 여기는 이제 서풍으로 바위 띄우고 오입부터 녹이면 돼. 그 전략이 맞지. 그러면은 애들이 알아서 포탑에 기어 들어와서 나의 소중한 딜량을 늘려준다. 이 말이지. 아, 야, 블루 좋다. 야, 블루 이거 바로 유미한테 주면 되겠다. 이렇게 블루 유미 주고요. 여기서 레벨업을 할까? 아니야, 레벨업 하지 말고 그냥 다음 턴에 레벨업해서 최대한 돈을 많이 갖고 가자. 이건 이제 요술사댁 만날 차례거든요. 이거 애니 좀 띄우면 될 것 같아. 안 보이는 척 하다가 딱 이렇게 패치 바꾸면 되지. 오케이, 이것까지. 애니만 띄우면은 저기 별거 없거든, 진짜로. 그러니까 탱커가 없어, 애니 없으면. 요술사댁 저렇게 땡요술사 하면 단점이 약간 서풍 한번 뜨면은 이게 방도가 없지. 오, 야, 근데 야, 애니 쌀벌하긴 하다. 야, 애니 쌀벌하긴 해. 와, 이거 지는 줄 알았네. 오케이, 도착했고. 이러면은 일단 신비 넣어봐. 일단 신비 넣고 요술사 어차피 안 떴거든. 저게 서풍이 걸리면 안 돼요. 저 서풍에 내 사일러스 뜨면은 무조건 지거든. 그래갖고 애쉬로 좀 잘라야 돼. 이거 솔라리 믿고 한번 이렇게 갑시다. 이거 진짜 배치 잘했거든. 이거 애쉬 서풍하고 내가 칼리스타 띄웠어. 그러면은, 아, 잠깐만, 칼리오. 아, 그래도 괜찮은데? 야, 이거 유미 살아있거든? 아, 야, 오케이. 아, 근데 이거 이긴 거는 약간 솔라리 빨 같은데. 솔라리 두 개 빨로 약간 억지로 이긴 듯한 느낌. 오케이, 릴리아 나와주고요. 이거는 애쉬는 솔직히 빼도 돼. 애쉬는 빼도 되고, 신비는 제가 AP덱 상대해야 돼가지고 못 빼거든? 이거 그냥 레벨업하고 신비 넣는 게 나을 것 같고. 아, 오요술사 너무 불편하다. 아, 불편하다, 불편해. 그런데 어쩔 수 없어. 오케이, 애니 띄웠고요. 이러면은 거의 무조건 이기죠? 내가 아까랑 다르게 이제 신비도 넣어놨거든? 그러니까 신비 차이가 그래도 조금은 있는 것 같아. 없진 않은데 신비 차이가 조금은 있어. 오, 야, 그래도 아리공은 무섭긴 하다? 가 아니라 잠깐만 졌는데요? 이거는 주록 가자. 이거는 제가 탱킹이 부족하잖아요? 이거 삼성 아펠한테, 아니 삼성 사일한테 이거 주록 주고 탱커를 늘리면 돼. 이렇게 지로 사일러스 주고 천천히 레벨업 해가지고 9렙 갈게요. 이거는 52원? 52원? 네, 52원? 9레벨까지 52원? 네, 남은 돈 53원? 아, 야, 이거 몰라. 가서 끝내자. 야, 이거 6요술사 하면은 절대 안 지거든? 6요술사 그냥 뽑읍시다, 이거는. 아, 나 이 요술사만 계속 만나. 아, 이거, 야, 잠깐만. 서풍 잘못 띄웠는데. 그래도 아까랑 또 다르거든? 6요술사면 주문력이 늘어나기 때문에 데미지 늘어났거든, 지금. 오케이. 야, 이러면 이겼죠? 야, 포타 징그럽다. 야, 포타 몇 개냐? 순순히 얼굴을 들이대라, 광신도. 서풍만 잘 걸어봅시다. 내 서풍 피하고. 이거 무조건 사일이 서풍 당하면 안되고 칼리스타 서풍 시키면 돼. 오케이, 제일 완벽한 구도죠. 이렇게 하면은 베이가 어차피 쓸모없고 아펠이 이거 무조건 구석에서 궁 많이 쓰면 되거든. 아, 릴리아 궁 대박. 이거 릴리아 진짜 은근히 좋다니까. 써보신 분들 알겠지만. 아, 야, 이러면은 포탑 프리딜 나오면 이겼죠. 오케이, 나이스, 지지. 이상으로 요술 아펠 덱을 한번 알아봤습니다. 지지.